국민안전처 장관이 가뭄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. 충청남도는 긴급한 국비 지원과 농업용수용 금강 물길 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김건규 기자입니다. 보령댐에서 물공급을 받는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상수도 평균 유수율은 66.9%, 바꿔 말하면 30% 넘는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다. 유수율을 85%까지 끌어올리면 제한급수 감량 목표인 하루 4만 톤을 아낄 수 있지만 당장 시군 재정이 문제. 충청남도는 가뭄 현장을 찾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내년 2월까지 새는 물을 잡을 수 있도록 국비 385억 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현재 지방 상수도 간의 누수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. 누수 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특단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또한 건의 말씀 올립니다. 내년 농업 용수도 걱정입니다.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충남도 내 224개 저수지 가운데 90개 저수지가 저수율 50% 이하인 심각 단계에 들어섰고 특히 예당 저수지는 저수율 21.7%로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모짜리 급수부터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 단계에 있는 금강 공주부에서 예당호까지 물길 연결 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금강에서 예당 후에 물을 넘겨주는 작업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. 우선 당장 예타를 면제하고라도 금년에 바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. 박 장관은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곧바로 생활용수난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지만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. 예당 댐에 대해서도 그런 예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자원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총리부터 관계부처 장관들이 가뭄 현장을 수시로 찾곤 있지만 제한 급수에 내년 농사 걱정에 충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